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한국콜마하고 이런 화장품주들이 왜 빠지는지 이유가 일단은 먼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콜마, 뭐 코스맥스, 뭐 아모레, LG생활건강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지는데 일단은 뭐 복합적인 요인 자체에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일단 중국 법인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 대부분 다 이제 중국 법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미국과의 그런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분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빠져버렸고, 또두 번째는 바로 한중정상회담. 한중정상회담이 원래는 예약이 진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그것이 5월달에 원래 진행이 될 예정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극비에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고, 거기에 취소 뉴스만, 시진핑이 호텔에 대한 예약을 취소했다, 라는 뉴스만 보도가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뭐랄까, 이제 호텔까지 이제 취소를 해버림으로써, 이제 중국과의 그런 관계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할까, 조금 옛날보다는 좀 거리가 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고,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매출이 약하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 중국의 이런 보따리 장수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매출 자체를 차지했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면세점에서 매출이 상당 부분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보따리 상에 대한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이 바뀌면서 지금 주가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현재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타개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마땅히 그런 타개책을 현재 꺼내놓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바닥 권역까지 지금 내려오고 그 자리 밑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양상인데, 보시면 아직까지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거래가 없이 빠진다, 아직까지 시장이 그왜 빠지는 거에 대한 원인을 잘못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가 빠지는데 뭐 때문에 빠지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 그리고 이게 빠지는데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뭐랄까 이런 지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 이런 것들도 저는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한요 정도 자리는 되거든요. 그런 자리가 한 5만 3천에 5만 2천 정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까지는 한번 조금 감안을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자, 요런 자리에서 내려왔을 땐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반등이 강한 게 한번 올라올 수 있어요. 오히려 여기에서 요런 식으로 강하게 한번 올라오면, 요 밑에서에 대한 뭐 신규적인 매수라든지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가지고 반등 포인트를 좀 노리는 게 맞죠. 뭐 주가는 물론 살아있는 생물이지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하단이 좀 밀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자리를 잡아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여전히 고가 권역에서도 뭐랄까요, 이제 이익 실현에 대한 흔적은 없는 차트거든요. 계속적인 닫혀져 있는 국면이 형성되어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이 또 시세를 한번 내면 또 강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보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종목 말고도 현재 다른 화장품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약간은 개인 수급이 조금 붙는 기업들이 한국 화장품 같은 기업인데, 요런 기업도 그냥 하염없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코리아나 요런 것들도 개인 수급으로 움직이죠. 한 주가는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LG생활건강이나 이런 주도 패턴이 조금 반등이 좀 나줘야 되는데, 지금 반등을 조금 붙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다른 여태 종목군들 이끌어갈 정도의 힘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한국콜마도 이제 하반경에서 이룰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한 5만 2천, 5만 1천 원대 자리까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